안녕하세요. 지식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서 배우 김영철 씨의 소름 돋는 열연 덕분에 지금까지 회상되는 궁예. 궁예는 실로 한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우선 출신부터 불확실한데 그런 인물이 불교와 미륵 신앙의 힘에 의지하여 나라를 건국했고 이후 나라를 세운 지 불과 17년 만에 빠르게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궁예는 한국사의 숱한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면모가 강했던 군주인데요. 출생의 비밀 애꾼은 미륵을 자칭한 종교적인 이미지, 초기의 성인군자 같은 모습과 대비되는 말기의 폭정 등 여러 면이 겹쳐서 딱히 어떤 유형이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면적이면서도 이중적이고 또 기이한 삶을 살다 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궁예가 수도로 삼았던 철원의 경우는 도성터가 지금은 비무장지대에 있어 발굴 조사조차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적어도 궁예가 수도로 삼고 궁궐을 지었을 당시에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으리라는 것만큼은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궁예에 대한 기록이 워낙 부족한 데다가 궁예가 성군이었는지 또는 폭군이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너무 뚜렷하게 대비되는 것들이 많아 오늘날까지도 학계에서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매우 엇갈리는데요. 우선 궁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출신부터 매우 불확실한 인물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그의 아버지를 신라의 제47대 국왕인 헌안왕 또는 제48대 국왕인 경문왕으로 비정하고 있는데요. 헌안왕 또는 경문왕이 어느 이름 모를 후군과의 사이에서 본 서자 출신 왕자가 바로 궁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궁예는 음력으로 5월 5일에 태어난 데다가 태어날 때부터 전리가 있어서 궁예의 점을 친 관리가 이를 불길하게 여겼고 이에 궁예를 죽이라고 명령하여 궁예를 죽이려고 누각에서 떨어뜨리자 궁예의 유모가 그를 받아 구했지만 이 과정에서 한쪽 눈을 찔러 궁예가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궁예의 이 탄생설화는 아무리 서자 출신이라도 고장 미신 때문에 갓 태어난 왕자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의견도 많은 반면 궁예가 아무런 근거 없이 굳이 신라의 왕족이라고 자칭했다면 지금 왕실과는 먼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반계 왕손임을 자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텐데 당대로서는 비교적 최근의 인물이었던 헌안왕 또는 경문왕의 서자라고 주장했다면 무언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어서 지금까지 논란거리입니다. 아무튼 궁예는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지금의 영월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세달사에 들어가서 선종이라는 법명을 자칭하며 승려로 활동하다가 신라 말에 혼란한 시기를 틈타 절을 나와 반란군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똑같이 승려로 활동하다가 홍건적에 가담한 뒤 후일 중국의 황제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명태조 주원 장과도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이후 궁예는 처음에는 지금의 안성시인 죽주의 호족이었던 기원을 찾아가서 의탁하지만 얼마 못가 궁예는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 기원에게 실망하며 그를 떠나야겠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궁예는 기원을 떠나 지금의 원주시인 부건경의 거물급 호족이었던 양길에게 다시 의탁하며 이때 양길의 부하장수가 된 궁예는 지금의 강릉시인 명주를 함락시키는 등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스스로 장군이라 자칭하며 자신의 주군이었던 양길과 갈라서는데요. 이후 궁예는 훗날 도읍으로 삼계되는 철원을 비롯한 지금의 강원도 지방에 있던 수많은 고을들을 복속시켰고 이를 통해 지금의 북한 황해도 일대인 패서 지방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훗날 고려 태조가 되는 왕건의 아버지인 왕융을 비롯한 수많은 호족들이 궁예에게 항복하니 궁예의 세력은 이제 일개 군벌 수준의 세력을 넘어서게 되었죠. 그렇게 궁예는 897년에 왕융의 영토인 송악을 수도로 정하면서 서서히 나라의 기틀을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옛주군이었던 양길까지 비내성 전투를 통해 무너뜨렸고 마침내 901년에는 스스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후고구려라는 명칭은 먼저의 고려나 훗날 왕건이 세운 고려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궁예가 살던 당시에는 쓰이지 않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궁예가 굳이 고려라는 국명을 쓴 것은 당대 자신의 최대 지지 기반이었던 패서 지역 호족들과 백성들이 고구려 유민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904년 궁예는 도령 국호를 마진이라고 고치더니 철원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 사람들 수천 명을 철원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하는데요. 왜 궁예가 굳이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는 왕권을 위시한 패서 지역 호족들의 세력이 커지자 궁예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고구려 유민의식이 없거나 희박한 철원 지역으로 천도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국명까지 바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청주 지역 사람들을 이주시킨 건 역시 옛 백제 지역 출신인 사람들까지 모두 포용하고 이들을 자신의 친위 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마진이라는 국명도 7년 만인 911년에 다시 태봉으로 바꾸면서 궁예의 행보는 더욱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이때부터 궁예는 점점 폭군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신라를 멸망시켜야 할 땅이라는 의미의 힘을돌라 부르고 귀순에 온 신라인들을 첩자로 의심하여 모조리 죽였다든지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자처하며 두 아들을 각각 청광보살, 신광보살이라고 부르게 했다던 것이 그 예입니다. 또 관심법으로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본다고 주장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신하들을 마구 죽이는 등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흔히 궁예하면 유명한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라고 말하며 기침한 신하를 때려 죽이는 그 유명한 드라마 속 폭군 궁예의 모습은 바로 이 시기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이는 왕권 강화를 위한 방책이었겠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포괄적이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당대 미륵 신앙의 총본산이던 법상종의 고승 석총을 죽이고 불교에서 금지되어 있는 불경 저술까지 멋대로 하는 등 궁예의 광기는 날로 심해져 갔는데요. 그 광기는 자신에게 간언을 하던 황후인 강비와 두 아들 청광과 신광까지 모두 죽이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태봉국의 2인자이자 나주를 함락시킨 전쟁 영웅이었던 왕건조차 궁예에게 의심을 사죽을 뻔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으니 당대 궁예의 공포정치가 얼마나 사람들을 질리게 했는지 알만합니다. 결국 918년 6월 왕권의 사기장으로 잘 알려진 홍유, 배영겸, 신순겸, 복지겸 등을 중심으로 궁예를 몰아내고 왕권을 세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삼국사기 및 고려사 기록에 따르면 궁예는 변장을 한 채 도망치다가 지금의 북한 강원도 평강군인 부양에서 배고파보리 이삭을 베어 먹다 백성들에게 들켜 맞아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데 다른 기록에 따르면 수풀 속에 매복해 있던 백성들의 죽창에 찔려 죽었다는 기록도 있는 등 정확하게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는 불명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궁예는 이후 철저하게 왕건 측에 의해 패배에 쫓겨난 폭군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예가 수도를 삼았던 철원 일대에서는 궁예가 마냥 폭군은 아니었다는 민간 설화가 전해지기도 하는 등 궁예가 실제로는 폭군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오늘날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궁예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느냐에 대한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예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예는 역사 기록처럼 폭군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저 왕건에게 패배에 그렇게 폄하당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식 내비게이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